기다리고 있었어. 우리 하지만 좋아. 마샤는 토벌대원들과 함께 이미 예전부터 퀸 블랜디를 잡기 위한 덫을 준비해 놓았다. 지금까지는 퀸 블랜디가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지만 이제 유인장치가 있으니 계획한 대로 퀸 블랜디를 그 자리에 몰아넣고 잡을 수 있을 것이다. 마샤가 알려준 장소에는 퀸 블랜디를 잡는 데 쓸 폭탄과 화약 상자가 가득했다. 아무리 퀸 블랜디라도 이런 곳에 발이 묶인 채 공격을 받는다면 쉽게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. 덫의 한가운데 놓인 상자 안에 유인장치를 설치했다. 돌아왔군. 이 버튼 원격 조정기를 받아든 마샤가 버튼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퀸 블랜디가 맥퀸 블랜디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한 마샤는 다음번에는 퀸 블랜디를 완전 마샤가 오빠에게 전해달라는 그림에는 가족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담겨있었다. 자리를 잃기 전 건강했던 아버지 글렌과 어린 야영지 한쪽에는 퀸 블랜디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퀸 블랜디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포식자였다. 하지만 그토록 강한 퀸 블랜디도 딱 한 번 다친 적이 있었다. 인간이 퀸 블랜디를 물리친 적이 한 번 있었다. 그날 퀸 블랜디가 거침없이 삼켜버린 인간들 중에 별 조각의 힘을 지닌 로엔이 있었던 것이다. 로엔이 보랏빛 불사조로 변신해 껍질을 찢고 나왔고 퀸 블랜디는 처음 겪는 고통에 놀라 도망치고 비석이나 갑옷 잔에는 절대로 건들지 마. 그 밑에 신들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. 그 근처만 지나가도 소름이.
적은 이 마크 크루처 진작 잠들... 사실 리칠 남매는 고향을 떠나는 문제로 크게 싸운 이후